28번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가 와요. 자, 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아,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시 말하면 수정과 그 다음에는 이룸,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룬 것이고 성취.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유월절에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 바로 예수님 이걸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루신 것 이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건. 그 다음에는 수정해 주시는 분이지 수정.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까도 했지만 요한복음 1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 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 돌로 쳐서 때려 죽이는 거. 자, 그때 예수님에게 끌고 와가지고는 모세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뭐라 그럴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때 이제 고쳐주지요. 자, 책 보십시오. 제 책 6절. 자, 거기 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성경책이 하나 나와요. 사본이라고 나오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의 글을 쓰셨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돌을 손에 들고 둘러선 사람들의 죄를 쓰셨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자 무심결에 읽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죄임을 알게 되었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실 때에 돌을 버리고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에게 말을 한다든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뭐 선교사가 된다든가 목사님이 돼서 설교를 할 때에는 근거를 대줘야 돼요. 자, 거기 바로 뒤에 10세기면은 900년대지 그치요? 자, 10세기에 기록된 성경책이 하나 있었어요. 28번 8장 6절 28번 아, 딴 데 다 피우고 계셨구나. 그래도 잘 알아듣는 거 보니까 아, 우리가 진도가 이제 몇 강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깊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에서 조금 읽어보십시오. 자, 6절에 보면은 28번 요한복음 8장 6절 보면은 10세기에 기록된 베네티안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지금 우리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거를 사본으로 말하자면 복사, 그치요? 필사, 이렇게 베껴 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써서 글로.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개정 개역판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세기에 기록된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책이. 그게 뭐냐면은 베네티안 사본이라는 책이에요. 베네티안 사본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는데 무슨 내용을 썼다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인을 고소한 각 사람들의 죄를 땅에 썼다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베네티안 사본.
베네티안 사본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엔가 나오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디엔가 이렇게 외우면 너무너무 좋지만 어디엔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는 여러분이 이 교재를 버리지 말아야죠.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한 교재는 누구 주면 돼요. 책은 아무리 줘도 안 읽어. 책은 자기가 돈 주고 사야 읽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책 이거 막 100권씩 만들면 금방 가져가요. 근데 안 읽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안 줘요. 필요하면 나한테 와라. 줄 테니까. 그러니까 주니까 그냥 신방 가보면요. 이거 구석에 처박혀 있어. 아, 기분 되게 안 좋아요. 난 이거 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설교지 만드는 목사는 바보야. 설교지. 아무도 안 읽어. 아무도 안 읽어. 아무도. 설교지만 아무도 안 읽어. 무슨 뭐 성역 뭐 50주년 기념 설교지 아무도 안 읽어. 아무도. 아무도 안 읽어. 아무도. 아무도. CTS라고 하는 게 낫지. CTS. 아, 설교지만 아무도 안 읽어. 자, 그걸 기억해. 베네티안 사본. 베네티안 사본에는 여인을 고소한 사람들의 이름을 땅에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를 땅에 썼다는 거예요. 천성구 그리고는 그 옆에 내 죄를 나만 알고 있는 죄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끄떡끄떡 할 필요 없어. 박선영 그리고는 옆에 나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 들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은영 나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 이름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돌 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한 사람 죄인을 가운데 두고 돌 이렇게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두 명, 세 명이 증인으로 나와야 돼. 이 사람이 성경을 율법을 어겼다. 만약에 이 사람을 우리가 때려 죽였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명이 나면 그 사람 때려 죽인 죄를 내가 대신 내가 지겠다. 이렇게 증인으로 나서야 돼요. 한 사람 갖고 안 돼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서면 너 진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렇다고 말을 해. 그러면 맞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와. 나오면 머리채를 잡고 돌을 가지고 이마를 팍 찍는 거예요. 팍 찍어요. 응? 이마를 팍 찍어요. 그럼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머리채를 잡고 그리고는 또 찍는 거예요. 머리를. 세 번째 맞죠. 그럼 벌써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중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 형벌 중에 하나가 간음하다가 자기 남편을 두고 외도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붙들리면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왔어요. 이제 예수님, 자, 율법은 누굴 통해서 왔다 그랬죠? 모세.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님.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정말로 죽을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정말로 죽을 죄를 졌어요. 맞아요.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한마디 해.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죄를 졌지만 진노 중에서라도 뭐를 잊지 말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게 라훔이라는 단어예요. 라훔. 히브리어로 라훔. 라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엄마의 자궁. 그래서 이거는 진통하는 아픔의 사랑. 낳아주는 사랑이에요. 낳아주는 사랑.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놈 너 혼나. 종아리를 때리면서도 사실은 자기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뒤에 10장 가보면은 거기 나오지만 다윗이 시편 23편 1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한마디를 딱 해요. 하나님께서요 박수를 막 치는 거야.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아냐?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딱 해요. 하나님, 저요. 지금 상황이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지금 아버지 이세도 자기를 인정하네. 형제들 7명도 다
막내 아들 저놈은 말이야 교만한 놈이고 완악한 놈이고 막 엘리압이 사무엘상 17장 28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전쟁 나가 죽어 임마 골리앗하고 네가 싸워 막 말려요 말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금식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형에게 말해 형 내가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 내가 목숨을 한번 걸어야 될 이유가 있어. 형 아버지도 목동이야. 형들도 다 양똥 치는 사람들이야. 나도 양똥 쳐.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내 자식들도 다 양치기야.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버지, 저는 요 조그만 섬에서 못 살아요. 나는 서울로 갈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 내가 이 섬을 떠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형, 내가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 내가 어차피 양치기로 살고, 내 자식 태어나서 또 양치기고, 손자 태어나서 양치기고, 계속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여기에서 골리앗과 한번 목숨 내놓고 한번 싸울 이유가 있어. 그래서 군사들에게 물어봐요. 저놈 죽이면 임금님이 뭐 해준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요. 사위로 삼아주고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쟁터에 형제들 형님 7명 자기가 막내 아들 8째인데 도시락을 갖고 왔다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맞아, 내가 여기서 한번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게 하고는 싸워서 이겨요.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사울왕의 부마 왕의 사위가 된 날 이후로부터 10년을 쫓겨요. 10년을 그렇게 자기 아버지 이세도 형제들도 인정 안 했어. 미갈 자기 부인은 아유 저 못난 남편 나 부인이 남편을 털 이렇게 못난 놈 아유 저런 바보 같은 놈 아 되게 기분 나빠요. 어? 당신 했던 설계 또 있지? 나한테 우리 사모가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장경동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되는데 당신은 뭐야?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되게 기분 나빠. 성도들이 다 뭐라 그래도요 우리 사모가 당신 최고야. 그러면 나 목숨 바쳐요. 여러분 남편 하루에 두 번만 칭찬해 주지요? 별 따로 가요. 별 따로. 자기 목숨 바쳐요. 남자들은 명예로 살아요. 여자는 돈으로 살아. 남자는 아무리 부인 칭찬을 받자요. 돈을 줘야 돼. 돈을. 돈을 줘야 돼. 돈을. 돈을. 여자는요 명예가 아니야. 현실, 현실. 근데 남자들은요 다루기가 너무 쉬워요. 동갑과 삐리 이게 뭐냐? 칭찬, 칭찬. 칭찬하면 삐리리 동갑과 삐리 그러면은 돈을 갖고 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면 돼. 와 잘했다. 그 남편을 개로 만드냐, 애완견으로 만드냐 그 부인에게 달린 거야. 개가 돈을 물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아이고 이뻐라 쓰다 주면 또 물고 가. 남자는요 단순해요. 칭찬만 하루에 두 번만 해주면 돼. 두 번. 그러면 이래 목사님. 에휴 목사님 그 말 안 해도요. 아유 우리 남편 저거 칭찬할 게 있으면요 그 말 안 해도 칭찬해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이래. 바보지 바보. 딱 일어나서 어우 당신 오늘 혈색이 좋은데 그게 칭찬이에요. 오늘 당신 야 넥타이 너무 잘 어울려 그게 칭찬이에요. 오늘따라 이렇게 흰머리가 이뻐 보여 그게 칭찬이에요. 그거를 며칠을 하면 되느냐? 15일을 하면 돼요. 15일을 하면 습관이 돼요. 아니 저는 나는 뭐 아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랬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되면 당신이 뭐 했던 거 죽을 수냐? 막 이렇게 금식하셨어. 맞아 그래서 금식했어. 금식했어. 아 금식하는 거 좋더라고. 아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아 이거 죽 먹고 나니까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하여튼간 남자는 단순해요. 두 번만 하루에 두 번만 칭찬하면 돼. 당신 위해서 죽어. 네. 자기 부인 위해서 죽어. 네. 똑같아 다 합니다. 남자들은요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응. 전쟁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요 그것 때문에 이거 그래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요 크 막 고비 넘겨가지고 참 이뤄놓으면요 그 성취감이 그냥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 서로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독한 거야.
칭찬만 해주면 되는데 바가지를 긁어서 얼마나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다가요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아담이 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목사님이 그거 하면 죽는다고 아무리 말해도요 자기 부인이 먹어 야, 한 번씩 일주일 만에 봐요. 다 먹어요. 여자에게는 남자 하나도 없어요. 여자에게는 남자 하나도 없어. 맞아요. 응. 공감을 하네. 맞아요. 그래. 하여튼 다윗은 그렇게요. 아버지 이세에게, 형제들에게, 장인에게, 부인에게, 그 다음에 친구도 없었어. 친구는 요나단. 천압. 믿음이 똑같았어. 믿음이. 믿음 좋은 사람, 같은 사람이 만나면요. 바둑이 수준이 비슷하지요? 밤새워요. 뭐. 수준이 비슷하네. 아, 이은영 집사님 나와 바둑도 좀 두게 되겠네. 나하고 너무 이렇게 맞다. 세 번 차이 없네. 하여튼간 다윗은 친구가 하나, 유일한 친구야, 요나단. 근데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 사울 왕과 자기 왕자들 형제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자식들. 그런데 압살롬이 소문을 퍼뜨려요. 압살롬이 다른 다윗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그리고는 아버지를 죽인다고 압살롬이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와요. 이제 그때에 다윗이 맨발로 요단강을 거슬러서 밤이 어둑어둑할 때에 신하들을 데리고 그리고는 피난을 이렇게 가요. 피난을 가는데 우리야 밧세바 그 사울왕의 먼 친척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이라는 게 한강처럼 넓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여기서 조개 돌 던지면 돼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 건너편에서요 먼지를 대들고 확 뿌려요 다윗한테. 너 같은 놈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야. 너 같은 놈은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는 거야. 이걸 들어서 막 확 뿌리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두 개가 시편에 서 있어요. 하나는 3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말소이다. 저들이 있어 내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셀라는 잃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그러나가 빠르 와우.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요 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원수의 뺨때기를 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분질러 때려주세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압살롬 자기 아들 하나님의 본때를 보사도 뺨을 때려주시고 그냥 이빨을 다 분질러 놓으세요. 그리고는 나는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는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요게 압살롬을 피할 때, 아들 피할 때 피난 가면서 맨발로 울면서 그러나 압살롬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한 편이 뭐냐면 그게 23편.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많이 지켜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1절로 이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바로 그 목자다. 다윗이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하나님 말씀에 바로 내가 그 목자인데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왜 일천번제를 드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심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만 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저 나쁜 놈 죄인이다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맡겨주면 충성되이 감당할 줄 알고, 내가 죄인 중에도 괴수였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유는 알지 못하고 그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미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아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의 고백을 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돌을 들고 와가지고 막 치려고 하니까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돌로 쳐.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어. 그치요?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오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 그치요? 죄인인 줄 몰라요. 그 우리 성도 중에 하나도 집사님인데 아직도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대요. 아들들 잘 키워놨고 뭐 은행에 지점장이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용돈이 뭐 아들들이 주고 하니까 때만 되면 친목회에서 여행 가요. 그리고 이렇게 여자분들끼리 가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는 몇 밤 며칠 갔다 오고 이렇게 연세가 많으니까 그 뭐 즐거워요. 그러니까 뭐 천국 이야기하면 아 목사님 뭘 자꾸 천국 이야기하냐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막 이래요. 그 죄에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믿음이 싹 들어가게 되면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베네티안 사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신 자체가 성취임 이름이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의 완성이고 완성되지 못한 율법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수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구약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하나님 말씀 중에 몇 가지는 고쳐주셨어요. 세금을 내라든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는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세금을 내요. 입법이 됐으니까 국회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세요. 고쳐준 게 있어요. 근데 신약에 안 고쳐준 게 있어요. 안 고쳐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거론하지 않은 거, 말하지 않은 거, 그거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맞춰요. 주일 성수라든가 11조라든가 뭐든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헷갈리지 않지, 그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베네티안 사본이라는 곳에는 그게 딱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네티안 사본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지요. 다른 사료,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근거가 있다. 이래서 인정을 한 것이 베네티안 사본이라는 곳인데 그 안에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위험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너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슨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때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러 와요. 의인을. 그때는 죄가 있으면,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죄. 하나는 책망받을 죄가 있어요. 자요. 두 가지. 어렵지 않아요. 뭐 대단히 뭐 이렇게 눈이 동그래가지고. 자, 봐봐요. 구원받지 못할 죄는 뭐죠? 맞았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6장 우리 가보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을 하신대요. 하나는 죄, 하나는 의, 하나는 심판. 심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려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뭘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 7장 39절 하나님 말씀에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적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입에 발린 고백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딱 얹고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그리스도가 진짜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내가 지금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돼? 이렇게 물어보라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맞아요. 그게 믿어지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도장을 찍었으니까. 도장을 찍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니까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너희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너희 유대인들이 영접 안 했잖아.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대해서 선민으로 택했으니까 유태인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더라도 그놈은 내 자식이니까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들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로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로, 영어로는 샘플, 또 요즘에 심리학적으로는 롤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싶거든 아브라함의 삶을 흉내를 내면 돼요. 그걸 따라가면 돼요. 다윗의 복을 받고 싶거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숨을 한번 거는 거예요. 목숨을.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저는 이름은 두 번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 한 번은 이렇게 살으라고 부모가 지어줘요.
부모가 지어줘. 한 번은 내가 짓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한 번은 이렇게 살으라고 부모가 지어줬어요. 근데 그 이름을 갖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바꿔요. 바꿔. 다윗이라고 바꾸고, 어? 통슨이라고 바꾸고, 뭐라고 바꿔. 자기가 제일 이쁜 이름으로. 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 그치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 그치? 그렇게 해준다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요즘에 이름 바꾸는 거 5만원도 안 들어요. 난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럼 전 바꾸라 그래. 하나님 바꿔주면 너무너무 좋고. 자, 그래서 요 시간에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자, 베네티안 사본에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죄인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면서 땅에 그 증인 두 사람, 세 사람 증인들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죄를 기록함으로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붙여 있지요. 너를 정죄하려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응? 나도 널 정죄를 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마태복음 3장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씻었으면 또 구멍을 묻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또 묻었어? 또 씻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여러분이 죄를 또 졌어, 또 졌어. 막 금식하면서 다시는 안 할래. 그런데 또 졌어. 그러면 또 씻어. 또 알았죠? 응? 100번이라도 씻어야 알았죠? 100번 죄를 졌어요. 근데 이제 또 101번을 졌어. 하나님 얼마나 실망할까? 아, 이렇게 됐어요. 또 씻어, 또 씻어. 알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주 지긋지긋해서 내가 그만해야지. 이럴 때가 와. 알았죠? 내가 100번이나 죄를 졌는데 또 졌네? 아이씨, 자살해? 하지마, 하지마. 알았죠? 그게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야. 알았죠?